자연 치유가 답이다. 우울증 약 말고 자연 퇴치 방법은? 요즘 우울증은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울증과 관련된 소식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끔찍한 사고의 뉴스일 때가 많죠. 우울증은 정신과 치료이기 때문에 병원을 가기를 꺼려 하는데요. 우울증은 결코 간단히 치유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이나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만 자연요법을 써보는 것도 좋은데요. 우울증을 자연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을 하는 것인데요. 운동을 통해 몸속의 철분 성분을 높여주면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한 연구팀은 지구력을 키우는 운동을 10주간 하면 우울증 지수를 18% 낮춘다는 것을 밝혀낸 바가 있는데요. 운동은 자기 존중감, 수면 조절, 스트레스 완화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일주일에 최소한 3일간 20분씩 운동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운동을 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듯 합니다. 두 번째는 방향요법입니다. 라벤더 향을 맡는 것인데요. 방향요법에 관한 여러 건의 연구 결과 라벤더나 로즈메리, 파카, 제라늄 등의 식물에서 추출된 기름에서 풍기는 향이 기분을 좋게 해주고 우울증을 완화해준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아로마가 두뇌 속의 염증을 줄여주고 기분을 고양시켜주는 호르몬의 순환을 자극해준다는 것인데요. 아로마 오일을 피부에 문질러 바르거나 목욕물에 몇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 몇 분씩 아로마 오일 향을 맡아보라고 이 연구팀은 주장하는데요. 향이 마음을 다스려주는 듯 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잘 걸리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세 건의 연구 결과 비타민 D 보충제를 8주간 먹으면 우울증 증세가 70%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연구팀이 밝힌 바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두뇌 속의 염증을 완화해주고 우울한 기분을 전환시켜주는데요. 연어, 우유 등을 먹거나 햇볕을 하루에 15분간 쐬는 것도 좋고 천연 비타민 D 보충제를 먹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우울증 자연 퇴치 방법을 알아봤습니다.